결혼 주례를 맡은 서울 김병목의 담임 목사 박영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을 축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축복을 담아 박수로 축가의 꽃다발을 얹어드립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신앙 신부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멋진 청년들입니다. 우리 그 신부 서문미 양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저 누가 저 데려갈 것 같아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이 신부 서문미 양을 데리고 가네요. 우리 신앙은 이럴 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의 신부 서문미가 가장 예쁘다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신랑 처음 봤어요. 아주 순진한 청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그 긴 단어가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S에서 S 사이에 마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길게 웃어라 그런 얘기예요. 방금 이게 신부의 미소를 보니까 어떤 조명보다도 이 가정을 아름답게 빌 수 있는 조명이 신부의 미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면 선원들은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의 얼굴을 봐요. 선장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표정을 지면 선원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그 배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험한 파도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두 분에게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를 보면서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미소를 이렇게 잃지 않는 그런 메시지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만 봉선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손에 물들이는 이 봉선한 것 있잖아요. 그 봉선한 것은 두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어요. 하트로 된 두 장의 꽃잎이 서로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런 꽃을 그런 미소로 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손목 잡고 그렇게 멋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주 잡은 손끝 하나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그렇게 사랑하면서 부부지만 연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셨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숙제를 좀 내줬습니다. 이제 평생 두 사람이 살면서 상대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약속하는 걸 세 가지를 내게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저께 이 두 분의 카톡이 저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먼저 신랑의 약속입니다. 먼저 저는 신부와 함께 항상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떤 신랑은 아주 우뚝뚝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속도도 출근했대요. 근데 우리 안형준 신랑은 매일 항상 신부와 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신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표현을 하고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애정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애정표현을 할지 한번 공개를 해줄게요.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신부는 부인은 사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부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부를 결코 굶기지 않겠습니다. 이건 멋진 약속을 했어요.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약속입니다. 신부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말을 늘 신랑에게 하면서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신랑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검정 턱시도를 입나요? 뭐 때문인 거죠? 네?
저 보안이 돼서 이거 직접 느끼고 주겠어요. 아, 순결. 그 다음에, 어이, 규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답인데, 제가 오늘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얀색은 순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내가 당신의 그 순결적인 사랑을 당신에게 용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얀 수분을 던지면 내가 항복하는, 평생 사랑에 젖어야 되는 거야. 상대에게 하죠. 그리고 그 뜻은 뭐냐? 나는 당신을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겠다 그 말이에요. 져주겠다 그 말이지. 네? 그런 약속. 그래서 난 당신에게 정말 항상 지지하겠다. 이런 아주 예쁜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 신부의 약속입니다. 신랑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네, 신랑의 가족을 내가 형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아, 너무 멋있는 약속이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 신부는 굉장히 맞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안 맞아요. 네. 어떤 그 신부가 신랑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내 인생의 논두야!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 대박 인생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랬대요. 여러분, 논두로 사람성이 안 맞죠. 네. 그런데 원래 부부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부가 맞춰가는 게 부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화성인이고, 그리고 부인은 금성인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지구에서 사는, 지구인으로 살아가는 게 부부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장점은 더 크게 봐주고, 약점에 대해서는 동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봐주세요. 나는 당신의 장점은 눈을 크게 뜨고, 단점에 대해서 눈을 감을 거예요. 잉크를 한번 발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잉크! 네. 자, 카메라 아직 안 찍었대. 다시 한 번. 네, 약속 칠게. 잉크 발사. 아,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멋진 천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온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너무나 멋있는 계절이다. 그런데 이번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결혼하는데, 특별히 결혼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 꼭 잊지 마시고 행복한 그런 결혼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냥 행복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모님 은혜가 얻었다 그런 마음으로 극진하게 효도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도 꾸리지만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파상의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책을 혹시 보셨나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중국에서 갑자기 금서가 됐어요. 오 대통령이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몰래 이 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지면서 겉장도 끄어지고 또 뒷장도 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뒷장도 없는 책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것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끝난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뒷장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도 많이 이렇게 물려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 일생을 읽는 사람들이 결말을, 소설가가 지금 결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네, 자기들이 그 결말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신랑과 신부의 이제 결말은 이제 아무도 몰라요. 마치 목화상의 여자의 일생에 뒷장이 떨어져 나가는 초등학생처럼 이 두 사람이 멋지게 그 뒷장을 써내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이 볼 때 흐뭇할 정도로 하나님 볼 때 기뻐할 그런 멋진 가정을 만들어내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처음 번 당했는데, 예, 저 같은 조례한테 처음 봤대요. 잘했다는 얘기했죠. 만족이라고 합니다.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랑하던 문미가 결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 제자로 기르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또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도 내가 조례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아이들 데리고 가고, 예, 그런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201번째 선문미 결혼 조례, 예, 행복한 조례자 커플 선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